네, 힐링 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. 오늘 보실 분은 블랙핑크의 제니와 지수의 사주입니다. 제가 이제 보려고 했다가 그 프로필을 찾아봤는데 생년월일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못 본다고 얘기를 했더니 위키백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공식적으로 있는 게 있어서 지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. 그래서 프로필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위키백과에 등록이 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이제 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시비 거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연예인 사주기 때문에 본래 시비를 걸 게 없는데 그래도 시비를 거시려는 분들이 좀 많아서, 그래서 생년월일시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분들 사주는 따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이제 사주를, 일반인 사주를 공개하지 않는 거와 똑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블랙핑크를 무시해서는 전혀 아닙니다. 저도 제가 블랙핑크 노래를 좋아하는데요, 진짜로요. 노래가 되게 귀에 익었는데 블랙핑크는 몰랐어요. 노래만 귀에 익어서 그랬더니 텔레비에 나와서 보고 쟤네가 쟤야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블랙핑크라는 그룹은 제가 명확히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나와 있지 않아서 혹시 그걸로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좀 꺼려했던 것 뿐이지 이들이 유명하지 않아서는 아닙니다. 네, 뭐 말 그대로 화제의 인물도 하는데요. 뭐 여긴 되게 유명한 거죠.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. 자, 제니 사주를 제가 그 댓글로 큰물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임수이기 때문은 아닙니다. 임수가 물론 큰물은 맞아요. 땅에 비가 내려 가득 찼다는 거니까 큰물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큰물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 바로 해자축 수국사감이 되는 사주예요. 그러니까 나도 수지만 지지가 다 수로 이루어져 있는 사주인 거거든요. 그래서 큰물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시를 떠나서 윤화격이 될 수는 없는 건 여기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 윤화격, 특별격이 되려고 하면 수로만 이루어진 저 있는 사주가 되려고 하면 다른 오행은 상관없지만 이 토가 있으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윤화격, 특별격 사주는 아니고요. 이제 수로 이루어진 수가 강한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다른 오행에 비해서 수는 중도적인 또는 수용적인 부분이 강해요. 그래서 내가 여기가 크다는 건 내가 담을 수 있는 어떤 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다른 사주는 너무 강하면 독단적인 부분이 많은데요. 임수만은 좀 그렇진 않아요. 물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강한 건 강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참고 모든 걸 담았다가 그걸 넘치게 되면 확 뒤집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순하지만 화내면 무서운 사람이 이제 제니라는 사람의 사주인 거죠.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되게 폭넓게 담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서 도화와 화계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재능이 많고 그러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목은 드러나 있는 목은 여기에 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워낙 임수라는 것 자체가 수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워낙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금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. 그 다음에 여기 다 드론은 있어요. 목도 일도 들어있고 화는 없고 토 관도 들어있고 뭐 관이 합의해서 내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해져 있는 것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17세부터 26세까지는 신묘대운인데 신금이라는 건 인성이에요. 뭐 이거 큰 의미 없어요. 워낙 내가 크기 때문에 얘가 뭐 의미 해봐야 의미 없는데 목은 내가 바빠지고 부지런해진다. 내가 어떤 일을 명확히 하게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. 그게 자묘용살이니까 그로 인해서 알려진다라는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일반인에게는 이런 자묘용살이라든가 홍염살이라든가 도화살이 있을 때 별로 안 좋다라고 보지만 연예인은 괜찮습니다. 왜? 원래 알려줘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. 그래서 자묘용살이 들어와 있고 그것이 일로 인한
것인데 어차피 그 이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알려지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 운도 괜찮다. 그 다음에 인성. 이 인성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이거 변함이 없어요. 워낙 여유가 크기 때문에 인성이 뭐 그 다음에 임수는 수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쉽게 안 흔들려요. 안 흔들려요. 그게 임수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금 때문에 뭐 크게 흔들린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. 그래서 뭐 금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. 뭐 그렇다고 해도 좋은 운은 아니에요. 좋은 운은 아닌 건 맞아요. 자, 그 다음에 지수. 갑목이라는 성향, 자기, 아우, 허리 아파. 자기 이제 그 생각이 많고 생각이 깊고 자기 주장이 명확한 사람, 그러나 쉽게 나를 드러내지는 않는 사람. 그러면서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내가 쉽게 어떤 일을 움직이고 활동적인 부분은 좀 덜하겠으나 내가 진중하고 내 것을 지켜나가는 성향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좌우충이 되어 있어서 인성으로 인해서 내 일이 충하거든요.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역시 연예인이죠. 연예인 사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알려지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. 연예인 사주니까. 하지만 충은 충이기 때문에 100%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. 충은 충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사주가 도화가 많고요. 화계가 있어요. 재능이 되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재능에 비해서 도화가 많다는 건 내가 내 재능에 비해서 쉽게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재능에 비해서야 재능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되게 재능을 중시합니다. 왜냐하면 내가 느끼기에 내 재능보다 쉽게 인정받고 좀 뭐랄까요 더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재능이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좀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있어요. 내가 더 많은 것을 해야 되고 내가 더 큰 재능을 가져야 한다. 내가 알려진 거에 비해서 내가 모자르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좀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있는 사주. 더군다나 갑목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19세부터 28세까지 오늘 보면 갑술대운인데 갑목이라는 건 내 힘이고요. 술토라는 건 재력, 기회. 오술합파거든요. 내가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는 운대라는 거니까 나쁘지 않습니다. 정유는 올해 금운이 있어서 관, 안정되게 되는 운이 있고 그것을 따른다면 나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. 그래서 둘 다 도와 살이 있고 도와 형살이 있긴 하지만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다 내 일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. 왜? 내가 하는 일이 알려지는 거니까. 이분들은 하는 일이 알려지는 게 좋죠. 연예인이니까.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알려지는 게 좋죠. 근데 반대로 내가 뭐 공무원이다. 내가 하는 일이 알려진다는 건 좋은 건 별로 없어요. 상 받는 일이 가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알려진다는 거는 문제 일으킨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그 은행에서 일한다거나 이런 좀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도화 형살이나 도화충이 있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주목받으면 안 되는 직업이거든요. 근데 이 둘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주목받아야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형살이나 충이 있는 것이 물론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것까지 주목받는 것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유명해지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살이나 충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. 자, 이 둘의 성향은 둘 다 내향적인 성향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를 좀 이렇게 조용조용하더라도 서로를 이렇게 깊게 이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나쁘지 않고요. 실제적으로는 도화충인데 뭐 안 맞는 부분은 있지만 그로 인해서 또 유명해지는 부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더 경쟁관계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어집니다. 이 또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일반인일 때는 좋지 않아요. 일반인일 때는 좋지 않습니다. 근데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화려하고 더 눈에 띄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 유명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니까 연예인이기 때문에 충마저도 도화충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블랙핑크의 제니와
지수의 궁합이었고요. 오늘은 되게 힘드네요. 계속 늦게 들어갔더니 허리가 아프네요. 내일 비가 올 건가요? 아니면 제가 무리했을까요? 예, 아무튼 여기까지 힐링 철학원 김동연 원장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